그러면 우리 세 팀을 다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요. 고사장님. 고사했습니다. 황건아 씨. 아야. 미쳤다, 미쳤어.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5차전 미션 장전의 삼국지였습니다. 과연 이 삼국지에서 살아남을 승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삼국지였습니다. 에델라인 클랑이 이기게 되면 빨간색 별, 포르테 디 꽈트로가 이기게 되면 초록색 별, 라비던스가 이기게 되면 은색 별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본다. 2라운드가 좀 어려웠다. 그야말로 시즌 대항전 같았던 2라운드 대결, 승리를 거머쥔 팀은 바로 시즌 1일까요? 포디콰! 시즌 1일까요? 포디콰! 자, 시즌 2일까요? 2! 시즌 1일까요? 시즌 2! 시즌 3일까요? 라라레 갑자기 시즌 대항전이 진짜 돼버렸어. 자, 이 박빙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쥔 팀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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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겨라, 다 이겨라. 모르겠어. 아! 포르테 디 콰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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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789점으로 승리를 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시즌 1 처음으로 이겼다. 잘했다! 와,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형님, 신났어. 처음 이겼어. 이겼어. 드디어 처음 이겼어. 다 인정이었어. 다 인정이었어. 우리 포디카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집에 가는 길이 썩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길을 썩 불편해요. 이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집에 가는 길이 조금 썩 불편했었어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 근데 네. 아, 오늘 집에 즐겁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한 번만 주라. 한 번만 주라. 네. 이렇게 애원했는데 진짜 받으니까 힘이 치솟네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